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와주시다니 정말 기뻐요. 예이, 호들갑 떨지 말라고. 그런 건 됐으니까 그 티어메트란 녀석에 대해 설명해봐. 네, 티어메트는 아주 위험한 차원종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티어메트의 의식 속에서 알아낸 사실들을 가르쳐드릴게요. 티어메트는 정말 강하고 교활한 차원종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복수심과 야망을 품고 있고요. 티어메트는 봉인에서 탈출한 뒤 인간들을 모조리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노예가 된 인간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가둔 차원종들을 친다는 게 그녀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티어메트의 계획을 막지 않으면 안 돼요. 꿈 한번 거창한 차원종이군. 그래서 그 차원종을 어떻게 막을 생각인데? 티어메트는 지금 육체가 사멸한 채 의식만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의식만 남은 상태에서도 봉인석 안에서 엄청난 위상력을 축적시키고 있어요. 위상력이 일정 이상 축적되면 봉인석이 깨지고 티어메트가 풀려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당신이 티어메트의 위상력을 소모시켜 주셨으면 해요. 티어메트의 의식 속에 직접 들어가서 말이에요. 뭐? 나더러 차원종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라고? 네, 그걸 위해 정도현 박사님이 차원종의 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차원전쟁 때 정신오염을 당한 클로저들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용 기구가 있는데 그걸 개조해서 만든 장치라고 해요. 그 장치는 당신의 의식을 몸에서 분리시킨 뒤 티어메트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 적이 들어오면 티어메트는 이를 막기 위해 강적들을 만들어내겠죠. 축적한 위상력을 바탕으로 말이에요. 즉, 티어메트의 의식 속에서 강적들을 없애는 것으로 티어메트의 위상력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하지만 부디 조심해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는 아주 강하고 교활한 차원종이니까요. 당신이 티어메트의 위상력을 소모시켜주시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티어메트의 의식과 접촉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티어메트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내보겠어요. 자, 함께 힘을 합쳐서 티어메트를 막아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